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북중 국경 지역에 공장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크게 화를 냈고 북한 언론은 이것을 바로 보도했습니다. 강동원 기자와 함께 그 배경이 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시찰을 하는 모습은 뭐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졌는데 네. 화를 냈고 그것을 보도하는 거 이거 흔한 일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수도 하지 않은 마구간 같은 낡은 건물에 귀중한 설비들을 들여놓고 건물 보수를 땜때기식으로 하고 있으며 숱한 단위들에 나가보았지만 이런 일꾼들은 처음 본다고 오마게 지적하시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화낸 곳이 신이주 화학섬유공장과 방직공장이라는 것이 주목되는데요. 이번 건은 김 위원장이 선전 선동부를 담당하는 동생 김여정에게 자신이 질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예, 이 지난 4월이죠. 이 북한은 경제 건설 집중으로 정책 노선을 전환하면서 인민 생활 향상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30일 갈대 농장에 이어서 어제 접경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자신이 경제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렸고요.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진 것을 감안해서 간부들을 다그침으로써 내부 단속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시찰에서 화를 내는 모습 이게 몇 번 보도된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김 위원장이 대동강 자라 농장에서 이 당 간부들을 질책하는 모습이 공개됐었고요. 또 같은 해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도 이 하품만 해도 너구리 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낮은 품질을 질타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앞서 2012년에는 이 밀짚 모자를 쓰고 놀이공원의 잡초를 직접 뽑으면서 화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화를 낸 시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은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서 이 당 중심으로 개편하고 또 경제 위주로 점차 바뀔 때였고 2012년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존재감을 보여야 할 시기였습니다. 자주는 아닙니다만 예. 자신의 존재감을 북한 주민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 화를 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예. 이번에 화를 낸 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번 시찰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또 한때 북중 합작의 상징으로 여겨지다가 이 개발이 중단된 이 황금평 경제 특구가 포함된 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오늘 오전이죠. 이 북한 경제 무역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성의 구본태 부장이 이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또 이를 두고 북한과 중국이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모색했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